안녕하세요. 제이슨 뉴단렛 유청입니다. 오늘은 아우디의 첫 번째 순수 전기 SUV였던 이트론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Q8 이트론을 시승합니다. 큐8 이트론 콰트로는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아우디의 첫 번째 순수 전기 양산 SUV였던 이트론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이트론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Q8과 크기라든가 위상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Q8 이트론이라고 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Q8 이트론이라고 이름이 아주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아우디 라인업에서 전기차에 붙는 이트론이라는 이름이 여러 모델에 쓰이게 되면서 이트론의 입지가 만큼 좀 확실해져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Q8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은 모델 구성은 이전과 거의 같습니다. Q7보다는 약간은 뒤쪽이 좀 날렵하게 꺾인 그런 차체를 가지고 있는 Q8, 그리고 Q8보다 조금 더 스포티한 쿠페 스타일로 만든 Q8 스포트백. 차체는 두 가지로는 아니고요. 일반 모델에는 성능과 배터리 용량이 조금 작은 엔트리 모델인 50 쿼트로가 있고 중간급이라고 할 수 있는 55 쿼트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트론 S라고 불렸던 고성능 모델인 SQ8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SQ8은 스포트백 모델만 판매가 되고요. 국내 판매 트림은 기본형 트림이 있고 프리미엄 트림이 있는데요. 지금 시상하고 있는 모델은 기본형 트림입니다. 대부분의 안전장비와 편의장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몇 가지 장비가 조금 다운그레이드 된 게 기본형의 특징입니다. 페이스리프트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차체 앞모습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전에는 조금 투박했던 팔각형 그릴을 썼던 것과 달리 신형에서는 조금은 육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릴 내부 형태도 바뀌었고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주고 더 날렵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릴뿐만 아니라 그릴 주변 헤드라이트 부분까지 이어지는 그런 장식적인 부분을 검은색으로 처리한 것도 그런 세련된 느낌을 더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요즘 프리미엄 브랜드 차들은 그릴에 조명을 넣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Q8에서도 그런 흐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해 보이지 않도록 그릴 위쪽에만 한 줄로 조명을 넣은 게 돋보이는데요. 이렇게 넣은 조명이 새로운 2D 디자인의 아우디 4링 로고를 비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밝은 데에서는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은 터널을 지날 때라든가 밤에는 헤드라이트의 주간주행 등이라든가 여러가지 조명들과 어우러져서 차체 전체 너비만큼의 조명이 펼쳐진 분위기를 냅니다. 차체 외부의 장식 요소를 검은색으로 처리한 프리미엄 트림과 달리 기본형 트림에서는 그런 장식 요소들을 크롬, 알미늄 느낌이 드는 재질로 처리를 해놨고요. 휠도 프리미엄 트림은 21인치 휠이 들어가지만은 기본형 트림에서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트론이 나오면서 좀 화제가 됐던 버추얼 사이드 미러 카메라를 가지고 실내 모니터로 외부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은 프리미엄 트림에만 들어가고 기본형 트림에는 일반 사이드 미러가 들어갑니다. 그 밖에 다른 점은 프리미엄 트림에는 컴포트 시트가 들어가지만은 기본형 트림에는 일반 시트가 들어간다는 정도고요. 나머지 안전 관련 장비, 편의 장비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트림들 사이에 장비 차이가 아주 대단히 큰 건 아닌데 의외로 가격 차이는 좀 크게 나는 편이죠. 하지만 디지털 방식의 버추얼 사이드 미러의 가격이 상당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가장 크게 바뀌고 주목할 만한 부분은 55 쿼트로 모델에서는 배터리 용량이 상당히 커졌다는 건데요. 기존에 95kWh 용량이었던 것이 114kWh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략 한 용량이 20% 정도 늘어난 건데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 새 배터리를 쓰면서 같은 부피에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커진 만큼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도 그만큼 길어졌는데요. 배터리 용량은 20% 가까이 늘어났지만 국내 인증 기준으로 1회 충전 복합 주행 가는 거리는 25%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활용하는 효율이 높아졌다는 뜻이죠. 성능상의 수치는 이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전에는 배터리의 마진 같은 것들, 안전성을 좀 고려해서 짧은 시간 동안만 부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아주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을 해놨었는데, 페이스리프트 이전에 부스트 모드를 썼을 때 출력을 일반 모드에서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뒤 차축에 설치한 하나씩의 전기 모터가 내는 출력을 합산했을 때 최고 출력은 407마력, 최대 토크는 66.7kgm의 성능을 냅니다. 개선된 배터리를 쓴 영향도 있겠지만 그 충전 용량이 더 커졌기 때문에 급속 충전할 때 속도도 더 빨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50kW 충전기까지 지원을 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한 QA 뉴트론에서는 최대 170kW급 충전기까지 지원을 합니다. 대단히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은 최적 조건에서 충전을 했을 때에는 조금 충전 시간이 짧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덩치도 크고 무거운 대형 전기 SUV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용량을 키웠다고 해도 이런 효과가 쉽게 나타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늘어난 배터리 용량보다 조금 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길어졌다는 게 주목할 만하고요. 이전에는 조금 한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짧다라고 느껴졌던 그런 것이 그래도 아주 길다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쓸만한 수준으로 길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도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국내 인증받은 것보다는 훨씬 더 긴 거리를 달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배터리 용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행 가는 거리가 훨씬 더 길어져서 자주 충전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좀 덜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승은 제한된 조건에서 상당히 좀 짧은 시간, 그리고 짧은 구간만 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다양한 조건에서 먼 거리를 달려본 뒤에 정확한 효율을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시승을 마친 후에 전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증받은 수치를 가지고 보면 특히 인상적인 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도심 주행의 전비가 높고 고속도로 주행 전비가 낮은 편인데요. 이번에 들어온 QA 니트론 같은 경우에는 도심 전비와 고속도로 전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사실 고속주행 때 전비가 떨어지는 것은 전기차의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긴 한데요. 아우디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공기역학적인 개선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공기역학 특성의 개선의 효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 가운데 좀 효율이 높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전비가 5km, 4kWh 정도의 전비를 보여준 차들도 있는데요. 그에 비하면 QA 니트론의 공인 전비는 3km per kWh 그 정도의 전비를 보여줍니다. 실주행 전비가 그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우디 코리아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몇 년 전만 해도 한 번 충전해서 300km 이상의 거리를 간다라는 게 상당히 뛰어난 효율을 내는 그런 전기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웬만해서는 400km 이상은 달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져 있죠. 그만큼 지난 몇 년 사이에 전기차 기술 그리고 배터리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술의 발전들이 이번에 부분 변경한 QA 니트론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외모에서는 어느 정도 달라진 부분들을 앞모습의 변화를 통해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내에서는 달라진 부분들이 크게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각을 살려서 강인한 이미지를 주는 아우디의 디자인 스타일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트론이 처음 나온 게 2020년입니다. 국내 판매 기준으로 2020년에 나왔고 지금 2024년이 됐는데요. 그동안에도 어떤 디자인의 유행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실내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한동안은 아우디는 좀 섹시한 디자인으로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2010년대 후반부터 나온 여러 모델들은 조금은 너무 투박한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었죠. 물론 내장재의 품질감, 마무리 이런 부분들에서의 세련미는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좀 날카롭고 대담한 선과 면을 주로 쓴 실내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조금은 유행을 선도하는 모습에서는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면들도 있습니다. 운전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운전자 쪽으로 틀어져 있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그리고 공기 조절 장치 조작 패널 이런 부분들은 보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그런 위치와 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와서는 조금 크기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나 공조장치 조절 패널 이런 부분들의 조작부 이런 부분들에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넓어서 조작하기가 쉽다라는 그리고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은 여전히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인포테인먼트 스크린과 공기 조절 패널 부분에 모두 햅틱 피드백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터치 스크린에서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상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스티어링 휠 너머에 있는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인 아우디 스타일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디자인을 쓰고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정보가 표시되는 내용이 좀 간략하고 그래픽 디자인이 좀 단순한 편이긴 합니다만은 글씨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큼직큼직해서 알아보기는 아주 편리합니다. 전자식 기어 셀렉터도 이전과 같은 조작 방식입니다. 셀렉터 위를 덮고 있는 넓은 패드에 손바닥을 놓고 손가락 아래로 내려서 위아래로 밀었다가 당기는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기어 셀렉터 뒤쪽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전과 거의 같은 구성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내 공간 그리고 실내 여러 구성들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어느 정도는 고전적인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은 약간의 고급감 그리고 세련미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번에 QA 이트론을 시승하면서 좀 재미있게 느껴진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만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트론 그리고 QA 이트론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덩치가 크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공차 중량이 2.6톤 되는 중량급 전기 SUV인데요. 무게가 그만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400마력, 뭐 60kg대의 토크 이런 부분들이 일반 내연기관차에서는 상당히 고성능차에 어울리는 숫자들이지만은 전기차에서는 그런 것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능으로 쉽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기차 특유의 강력한 초반 토크 이런 것들이 성능상의 아쉬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켜주기에는 충분합니다만 숫자가 주는 그런 강렬한 느낌만큼의 성능을 보여주지는 않죠. 그래도 상당히 여유있게 그리고 편안하게 가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가속 측면을 제외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성능 측면보다 좀 더 만족감이 높아진 그런 변화라고 들 수 있는 것이 승차감 부분입니다. 에어스프링을 쓰는 전자제어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쓰고 있는데요. 에어 서스펜션의 에어스프링 그리고 서스펜션의 연결부에 들어가는 부싱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손질을 하면서 승차감이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세부적인 조율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그냥 승차감이 세련되진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가 20인치 휠을 끼우고 있어서 좀 편평비가 큰 타이어를 끼우고 있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편평비가 좀 큰 타이어들은 좀 편평비가 낮은 타이어들보다는 승차감이 좀 더 부드러운 성향을 보여주니까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차의 움직임, 위아래 방향 움직임이라든가 앞뒤의 움직임의 균형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이전의 이트론도 어느 정도 편안한 느낌을 주기는 했지만은 차체의 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배터리의 무게겠죠. 이런 무거운 차체를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서스펜션을 조율하는 데에서 약간의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면은 이번 QA 이트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죠. 노면 상태에 따라서는 약간은 차가 좀 출렁거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차체가 가볍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그만큼의 무게감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리를 지날 때 다리의 이음매 부분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 과속방지턱에 부딪혔다가 과속방지턱을 지나고 나서 이제 충격이 해소가 될 때 그럴 때의 움직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조율되었습니다. 이전의 이트론이 어떤 배터리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일부러 좀 조여놓으면서 승차감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특정 부분에선 조여놓고 특정 부분에서는 풀어놓는 좀 그런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었다면은 이번 QA 이트론에서는 그런 조임과 풀림 이런 부분들을 아주 균형을 잘 잡아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만큼 스포티한 느낌이 조금 적은 건 사실인데요. 물론 Q7이라는 가족형 SUV에 더 가까운 모델이 있기 때문에 Q8은 조금 더 스포티하게 다듬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적당한 여유와 안정감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출 수 있도록 서스펜션을 조율했다는 게 상당히 좀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사실 서스펜션을 조금 여유있게 조율을 하다 보면은 스티어링 반응이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는 목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스티어링 쪽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손질을 했습니다. 기어비를 손질을 했고 가변 기어비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을 조절하는 것에 따라서 민첩하게 반응하는 구간과 조금 더 여유롭게 반응하는 구간을 나눠놔서 필요한 상황에는 또 민첩한 느낌이 들고 좀 더 여유롭게 운전할 때는 부드러운 느낌이 들도록 조율해 놓은 것이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이전보다 차의 움직임 그리고 어떤 한계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운전자에게 더 좋은 그런 셰시 구성이 됐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 에어 서스펜션이 재미있게 느껴진 또 하나의 이유는 짧게 경험했던 비포장 오프로드 코스에서의 어떤 움직임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을 쓰고 오프로드 주행을 고려해서 차고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차들에서는 차고를 최대한 높인 상태에서는 에어스프링의 특성상 약간은 좀 통통 튀기는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QA 리트론에서는 바퀴가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승차감이 상당히 부드럽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차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아주 험한 오프로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차는 아니죠. 하지만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의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차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크게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 스팅을 해놨다라는 그런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주고 다루기 좋은 그런 성격의 차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내연기관 시절부터 자동차를 만들어 왔던 기성 자동차 업체들이 순수 전기차를 만들면서 서스펜션 조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메르세데스 벤츠, BMW, 그리고 아우디 이런 업체들이 첫 전기차를 내놨을 때에는
공통적으로 서스펜션 세팅이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고 또 부분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조율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승한 QA 니트론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여전히 주행거리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100kWh가 넘는 대용량 배터리를 얹고 인증기준으로 400km가 못되는 주행거리를 보여준다라는 그런 측면은 선택을 망설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처음 이트론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그런 약간 좀 아쉬운 느낌이 이전 이트론보다는 조금 더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우디 고유의 좀 꾸밈새, 비교적 다양하고 넉넉한 편의 장비와 안전 관련 장비들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고 그러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고급 차에 잘 어울리는 승차감까지 얻었다라는 점에서 QA 니트론의 경쟁력이 좀 더 이전보다는 많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84.9km 구간을 시승했고요. 평균 전비는 4.8km per kWh로 기록이 됐습니다. 출발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290km 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남은 배터리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 241km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우디 QA 니트론의 시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뉴단의 류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